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햄릿을 가장 많이 연기한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 유인촌 님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영상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인기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인기 좋았나요? 네. 어우, 맛있네요. 드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중 서포터즈에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유인촌 씨의 새로운 도전, 연극 파우스트 준비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이벤트, 연중 서포터즈 표 커피차 등장! 제가 이런 거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스타가 된 느낌으로 찰칵! 자, 빨리 우리 배우분들 오시라고 하세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식기 전에. 네,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당당하게 드셔도 됩니다. 예, 당당하게 원하시는 걸로. 연습실 주차장에 나타난 커피차 너도 나도 인증샷 삼매경입니다. 아이고, 박은석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아, 젊은 파우스트 역할을 맡은 박은석입니다. 이 파우스트 작품에서 유인촌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신 거죠? 네, 맞아요. 전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대선배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기운이 젊으시고 마인드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시고 연습실에 자전거도 타고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커피는 잡섰어? 예. 식사 잡섰어요? 아,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걸고 내기를 하고 있는 메피스토, 악마 메피스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제 유인촌 선생님과 같이 네. 하시게 됐네요. 처음 작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 항상 바라만 보는 선생님이었고 선배님이었고 그랬었죠. 첫 인상, 느낌이 어땠어요? 전 예전에 뭐 유인촌 선생님께서 주셨던 상도 있었죠. 맞아요. 신인 연기상도 받고 그랬을 때 그때 처음 뵀었는데 첫 인상보다도 이제 첫 리딩할 때 정말 소름 많이 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 국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원진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우스트에서 그레첸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다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아직 음향 같은 게 없으니까 연습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로 효과음을 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선생님께서도 옆에서 나도 해야지 하고 같이 막 어떤 효과음? 쌩쥐가 나온 다음에 찍찍찍찍찍찍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 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쨍그랑 소리가 난다면 쨍그랑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구나. 네. 이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발견! 이게 뭐예요?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오늘 방송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내 이름을 다 써놨대? 왜긴요, 유인촌 씨를 응원하러 온 거니까요. 저희가 또 유인촌 배우님을 만나러 온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 제가 한번 착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넣어야 돼? 네, 네,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고. 아, 나 별짓 다 해보네.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아우, 저희가 첫 경험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커피차 특별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주 좋네요. 그래. 어떻게 제가 커피차도 준비했는데 연습 현장에 잠깐만 따라가서 이렇게 지켜만 봐도 괜찮을까요? 연습장은 공개를 안 하죠, 원래. 아~ 네, 왜냐하면 연습장이라는 거는 실수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들도 자기가 자꾸 실수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에게 오늘 공개해 주시겠다.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저희가 다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